오늘 참으로 그 여야가 그 러시아가 북한군 파병한 거에 대한 그 반대 결의안, 그러니까 반대 그 뭐랄까요 성명서가 나올 거라는 게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국감 때 미국을 다녀왔는데요. 좀 민주당이 됐든 공화당이 됐든 사실 무역, 외교, 국방은 그렇게 두 당이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거에 대한 걸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어떤 쪽이 됐든 간 그 다행스럽게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아요. 단 방위 분담금에 대해서 트럼프가 터무니없는 뭐 13조 원을 올리겠다. 뭐 한국은 그 무슨 돈을 만드는 기계다. 뭐 이런 표현들은 정말 적절치 않고 그거에 대해서 단호하게 트럼프 책도 다 읽었는데 거기에 그분 부동산은 업자예요. 원래 그래서 거기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 같고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시 우크라이나 문제로 돌아와서 내용은 여기서 비밀이니까 알고 싶지 않지만 혹시 러시아 대사하고 만나서 항의도 하고 우리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셨는지요? 우리 김홍균 차관이 주한 러시아 대사를 불러서 경고하고 항의도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궁금한 것은 중국이 별로 좋아할 거는 같지는 않은데 우리 장관님께서는 중국하고의 입장은 어떨 거리라고 생각하시는지. 중국이 지금 내놓은 코멘트는 정세 완화와 정치적 해결을 위해서 당사들이 다 노력해달라는 그런 원론적인 논평만 있고요. 내심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그건 저희들이 아직 깊이 있는 대화를 아직 못해봤습니다. 대화를 한번 할까 합니다. 그 통일부 장관님, 네. 그 물론 이제 통일부가 첫째 질문은 다른 부서들하고 북쪽에 북쪽인지 우리를 외국으로 인정하겠다는데 그런 협의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국정원하고 외교부하고 뭐 통일부하고 같이 협의해서 이 최근에 뭐 헌법도 바꾸고 북한이 그런 대비하는 협의체를 가동해서 만나고 대화도 나누고 그런 거 있는지요? 네, 정부는 관계 기관들끼리 북한의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그때그때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 북쪽의 그 소위 나쁜 태도를 이렇게 보상하는 것처럼 될까 봐 저는 좀 항상 걱정합니다. 나쁜 거는 나쁜 것대로 그 뭐랄까요 외교부 장관님 만약에 북쪽이 정말 전투병을 파병하고 그러면 좀 이제 예를 들어서 무기 같은 거를 심각하게 아까 다른 의견도 있었지만 네이토 국가들이 네. 한국 동네한테 우리를 많이 도와줬어요. 네. 대부분 그래서 뭐 네이토는 멀리 있고 뭐 우리는 뭐 그분들하고 공식적인 뭐 네이토 가입한 것도 아니지만 거기에 그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 그리고 지금 발끈했어요. 지금 네이토가 이 북한에서 지원병이 오니까 그거에 대한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전투병이 이미 파견이 돼 있고요. 그게 지금 훈련 적응 훈련 단계에 있는 것 같고 근데 아마 전장에 투입될지 여부는 아직 모르는 거고 투입을 전제로 훈련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게 저희들 정보 판단이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 앞으로 진전되는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대응 조치를 취할지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단호한 대응 입장 하에 구체적인 러북의 행동에 따라서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주제를 자꾸 바꿔서 미안한데 그 광산 문제 말입니다. 네. 거기에 저도 한 가지 굉장히 아쉬운 점이에요. 영어로 forced labor, 강제성으로 강제로 노동을 시켰다는 것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거는 저쪽에 무슨 뭐 박물관인지 뭔지 몰라도 전시하는데 꼭 표현이
되도록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일본이 forced labor라는 단어는 절대로 쓸 수 없다라는 것 때문에 협상이 이렇게 어려워졌던 것이기 때문에요. 다만 우리가 2015년에 forced to work라는 forced labor라는 표현은 아니지만 그거에 해당하는 풀어서 쓴 그 표현에 이미 합의를 했고 우려를 받아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일본의 역사적인 그런 어떤 잘못된 일 그런 것들을 공개적으로 대 국제사회에 일본이 그걸 확인하는 했다는 점에서 2015년의 합의가 성과라고 저희들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야쿠순이 참배에 대해서 네. 종교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이 지금 새 총리가 기독교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신사 참배를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근본적으로 전범 14명을 야쿠순이에서 제거를 할 수 있다면 다른 뭐 곳으로 유해를 보낼 수 있다면은 우리가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다른 나라들도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그 점에 있어서 좀 같이 협상해서 일본하고 그런 혹시 좀 창조적인 새로운 왜냐하면 앞으로 일본하고 관계가 중요하죠. 과거는 좀 어느 정도 매듭을 짓고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그 과거 전범들과 지금 합사되는 걸 분사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 방안일 수 있는데 과거부터 논의되었던 얘기지만 일본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통일부 장관님 그 탈북한 분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네. 지금 중국에도 있고 뭐 러시아에도 있고 여러 나라에 있는데 거기에 좀 얼마나 새롭게 노력해서 그분들을 안전하게 우리 품에 안겨올 수 있는 노력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부분은 우리 민간 단체들 그리고 종교 단체들 중심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통일부는 이번에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제3국에 있는 출생 자녀라든지 또 국내에서 출생한 탈북자 자녀들의 교육 문제라든지 그런 지원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